코리아 리그 오늘 삼척에서의 세 번째 날 경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자부 경기 SK 루브리컨츠와 컬러풀 대구의 경기를 두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차재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경기에서 원더풀 삼척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종합 3위로 올라섰습니다. 덕분에 SK 루브리컨츠가 4위로 밀리게 됐는데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순위는 만족스럽지가 않겠어요. 네, 시즌 초반에 다소 전력적으로 조금 약한 광주시청과 경남개발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 2패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즌 초반 2연승을 거둘 때 남현지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 두 경기에서는 조금 주춤했는데요. 네. 과연 이 남현지 선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첫 두 경기에서는 거의 10점 이상씩 득점을 해주면서 굉장히 팀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팀들이 상대 팀들이 그런 남현지 선수의 길을 잘 차단했고요. 또한 아직까지 남현지 선수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패기는 앞서고 있지만 노련미에서 네. 조금은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 컬러풀 대구는 시즌 초반에 어려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였던 인천시체육회와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서울시청과의 경기가 참 아쉽겠어요. 네, 그 전 인천시체육회를 승리하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했지만 네. 서울시청의 벽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추격을 시작하긴 했지만 조금 추격이 시간적으로 부족했었고요. 아깝게 네. 한 점 차이로 졌던 게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잠시 뒤에 전반전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SK 루브리컨츠와 컬러풀 대구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삼척시청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에는 SK 루브리컨츠가 4위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내게 되면 일단 3위 자리까지는 탈환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시 체육회와 동률이 되면서 2위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자부 경기에서도 서울시청만 패가 없이 다른 팀들은 거의 대등한 전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도 중위권에서 도약하기 위한 하위 5위의 오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이 승점 9점으로 단독 선두, 인천시 체육회가 승점 6점. 원더풀 삼척이 어제 경기 승리를 챙기면서 승점 5점, SK 루브리컨츠와 컬러풀 대구는 승점 4점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3위 이상, 그리고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의 맞대결이 더욱더 이제 관심이 끄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 팀 간에 어떻게 보면 전력적으로 비슷한 팀이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먼저 그런 기선 제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결과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양 팀의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컬러풀 대구 정민지, 유나름, 백승희, 김민경, 김세복, 이민지,
최인정, 주희, 유혜진, 김진희, 정유라, 정명비, 안정화, 권찬희, 김혜연, 이민지 선수입니다. 자, 이재영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이 이제 먼저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신구 조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컬러풀 대구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 이 승리를 또 거두게 되면은 그 어떤 그런 신구 조화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신구 조화에 네, 대한 안정돼 그, 가고 있는 팀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진희 선수나 지금 구예진 선수, 피봇에 있는 네. 이 선수들이 지금 신입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죠. 실업팀에서 그렇게 눈부신 활약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팀에 적응해가면서 지금 신구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컬러풀 대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최임정 선수죠. 자, 이어서 SK 루브리컨츠의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민지, 전현민, 이호신, 김민지, 김정심, 김종란, 권근혜, 이선미, 김경준, 노현아, 김현수, 박지연, 남현지 선수입니다. 김은학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SK 루브리컨츠인데요. 이 남현지 선수가 네. 과연 또 오늘 경기에서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겠고 지난 두 경기에서 사실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김은학 감독이 남현지 선수의 출전 시간을 많이 좀 줄인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평소보다 조금 범실이 많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 자신이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앞으로 경기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근혜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왼쪽 오른쪽에 포진하고 있는 이 남현지 선수라든지 김정수 선수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어요. 네, 권근혜 선수 고질적인 부상이 있지만 워낙 경기를 잘 이끌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골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민지 골키퍼의 선방도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 39.5%의 선방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1위 손명 선수와는 거의 2%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40%대 가까운 방어율이라고 보면 충분히 지금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양 팀의 어떤 골키퍼 대결도 참 볼만할 것 같고요. 네. 자, 컬러풀 대구의 최근 3경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의 경기에서 29-23 승리를 거뒀고 인천도시공사와의 경기가 참 어려운 경기였는데 네, 인천시 체육회죠. 네. 인천시 체육회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결국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공격력이 좋은 인천시 체육회를 상대로 굉장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서울시청과의 경기 한 점차 패배를 당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그렇죠. 여러 번 후반전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긴 했지만 네.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깝게 한 점 차이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SK 루브리컨츠 최근 3경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의 경기에서 5점 차 승리를 따낸 이후에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비스코와 인천체육회와의 경기에서 나란히 계속 패배를 당했거든요. 몇 점 차 패배를 연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후반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좀 경기 전에 김은학 감독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김은학 감독이 첫 경기 광주 도시공사와 경남개발은 어느 정도 전력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팀이 해체 위기에서 선수들이 충분히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긴 했지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앞으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남현진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첫 경기가 끝나고 두 번째 경기 끝나고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현진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 두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많이 위축이 됐어요. 네. 남현진 선수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핸드볼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량적인 면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요. 또한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그런 강한 압박 수비를 잘 돌파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남현지 선수와 정유라 선수의 맞대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SK 루브리컨츠의 공격.
시작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남현지, 가운데 권근혜 직접 들어갑니다. 뒤쪽 흘려주고 볼 놓쳤어요. 네. 앞쪽으로 빠르게 이어주는데요. 정유라 볼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볼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속공을 한번 노려봤던 컬러풀 대구 첫 번째 공격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 팀 모두 한 번의 공격식을 실패했습니다. 다시 SK 루브리컨츠 오른쪽에 김정순 가운데 돌려줍니다. 권근혜 자 직접 하고 드나요? 자, 살짝 넘겨줬어요. 왼콽 측면 뜹니다. 아, 네. 득점. 각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골키퍼에 가까운 쪽 골대를 보고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선미의 득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컬러풀 대구의 공격. 자, 최임정 안쪽 넣어주는데요. 그쪽 흘려줍니다. 정유라 득점. 아, 네. 정유라 선수의 지금 라이트 윙에서의 슛도 좋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네. 오늘 이 오른쪽 라인에 좀 신장이 좋고 힘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치했는데요. 네. 지금 최임정 선수를 주축으로 인한 오른쪽이 조금 공격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 루브리컨츠 권근혜 직접 던집니다. 네. 주의 골키 방어했습니다. 네. 스코어는 1-1 동점. 정유라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바운드패스 연결. 가운데 김민경 김민경 오른쪽으로 최임정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주고 왼쪽 돌려주는데요. 김진희 선수 원거리에서 네. 잘 막았어요. 권근혜가 달립니다. 앞쪽 빠르게 남현지 자, 직접 들어가나요? 아, 그 전에 파울이 있네요. 네.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팀인데요. 네. 남현지 선수를 방어했던 김민경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남현지 권근혜가 이어봤습니다. 수비 한 명 제쳐놓고 다시 한번 반칙. 김정진 오른쪽을 봤습니다. 김정순 다시 이어받고 남현지 뜹니다. 남현지 주의 골키퍼의 선방. 네, 잘 방어해줬죠. 주의 골키퍼 지난 인천시 체육회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그런 방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예측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운데 돌려주고 김민경 오른쪽 아, 네. 최임정 골대 맞습니다. 자, 빠르게 속공 연결. 권근혜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데요. 오른쪽 이어받습니다. 그대로 슛 네. 들어갑니다. 18번에 지금 김현수 선수 네. 지금 최임정 선수 골대 맞고 나온 볼을 바로 미드 속공으로 연결한 SK 루브리컨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불안했죠. 캐치가 불안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게 바로 집중력이잖아요. 네. 컬러풀 대구의 공격. 최임정 가운데 돌아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김민경 가운데 쉬시죠? 내주고요. 아, 그 전에 지금 구혜진 선수를 잡고 있던 지금 이선미 선수인가요? 경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김민경 하고 듭니다. 김진희 크게 돌아오는데요. 아, 골대 맞았어요. 네. 다시 한번 속공 기회. 권근혜 자, 왼쪽 하고 드는데요. 네, 정확한 위치를 다시 정해주고 있습니다. 권근혜가 왼쪽으로 가운데 남현지 직접 하고 듭니다. 뒤쪽으로 김정순 흘려주고 그러나 정유라의 가로채기. 자, 빠르게 이어가야죠. 아, 정유라가 그전에... 이어받는 과정에서 이선미의 반칙. 네. 아, 이선미 선수도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보통 윙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빠른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의 그런 미드속공을 잘 차단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정유라가 최임정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김민경 아, 네. 하고 듭니다.
야, 7m 드로우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네, 드리블로 지금 상대를 따돌리면서 돌파까지 시도했던 김민경 선수였습니다. 오늘 김민경 선수가 대구에서는 센터백을 보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저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네. 지금 적극적인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7m를 얻어냈습니다. 네. 최임정. 최임정 슛! 아, 골대 네. 맞았어요. 자, 오늘 최임정의 슛이 골대를 많이 맞는데요. 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골대를 맞는 경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점수는 여전히 2-1 한 점 차. 자, 이선미가 파고들 때 반칙. 남현지. 권근혜. 네, 파울이죠. 지금 대구시청에서는 정민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18번의 권찬미 선수가 네.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근의 슈팅은 높았습니다. 펄러플 대구 뒤쪽으로 연결. 김진희 흔들어 놓고 건네줍니다. 잘 막았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손민지 선수의 선방이 좋은데요. 지금 골 놓쳤고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실책이죠. 정유라. 자, 수비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양팀 모두 지금 미들속공을 통해서 빠르게 공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최임정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가운데 김민경이 왼쪽으로. 오늘 컬러풀 대구의 3백은 김진희, 김민경, 최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워낙 최임정 선수나 김진희 선수의 롱슛이 좋기 때문에 수비가 좀 더 앞으로 공격자 파울이네요. 예. 다시 한번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피봇에 있던 구예진 선수의 공격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SK 루브리칸트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엔 남현지가 가운데. 남현지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김정순 어렵게 잡았고요. 다시 외곽으로 왼쪽 측면 이선미 골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실책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김민경 다가옵니다. 먼 거리에서 블록킹에 막혔습니다. 네. 지금은 김민경 선수가 신장면이나 여러 가지 골의 위협도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슛을 하기보다는 수비를 모아놓고 외곽에 있는 선수들을 살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K 루브리컨츠는 전반적으로 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속공과 지공 양팀 모두 확실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현지 가운데 권근혜 다가옵니다. 김정순 네. 수비 두 명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권근혜 네, 남현지가 돌아 들어가고요. 자, 넘어졌는데요. 파울이죠. 양팀 스코어 2-1에서 한참 동안 묶여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탐색전을 통해서 네. 골보다는 지금 수비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근혜의 슈팅도 가로막혔고요. 자, 앞으로 재차기 연결. 살려냈어요. 네. 구혜진이 밀어주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네, 미드소공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지공으로 공격을 펼쳐야죠. 네. 지금 김민경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자리를 교체해서 김진희 선수가 센터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그렇죠. 볼의 위력도 있기 때문에 네. 슛이 좋죠. 자, 반칙으로 이어졌습니다. 구혜진 외곽 빼주고 김진희 던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최임정 안전 넣어주고 구혜진 득점. 네.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최임정 선수가 들어가는 척하면서 피봇에게 잘 넣어준 게 골로 연결됐습니다. 네. 아, 이게 바로 경험인데요. 그렇죠.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의 허리 사이로 잘 골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는 2-2 동점. 권근혜 안쪽 넣어주고요. 지금 가로채기. 네, 패스미스죠. 워낙 최임정 선수의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피봇에 넣어줬지만 그 전에 먼저 차단이 됐습니다. 네.
전반전 10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양팀 모두 두 골씩 밖에는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의 최인정 가운데 밀어주고 파고듭니다. 아, 네. 공격자 반칙. 권근혜가 빠르게 달립니다. 공격 숫자가 좀 부족한데요. 안쪽 넣어줍니다. 그대로 슛골. 네. 김정순의 득점. 아, 지금 공격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권근혜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하면서 상대의 수비 형태를 잘 파악한 후에 김정순 선수에게 골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네. 점수는 3-2 한 점 차. 김진희 가운데 김민경. 정유라까지 연결됐습니다. 최임정 오른쪽으로. 다시 외곽으로 빼주고요. 김민경. 파고듭니다. 아, 네. 오른쪽 측면 최임정 득점. 네. 정유라 선수가 한 템포 빠른 패스가 최임정 선수의 그런 라이트 윙 쪽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양팀 선수들 이제 좀 몸이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임정 선수도 6m 라인을 정확하게 보고 뛰었습니다. 네. SK 루브리컨트 공격 권근혜. 남현지 던집니다. 아, 네. 남현지 득점. 오늘 경기 남현지의 첫 득점. 네, 지금 수비가 좀 더 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현지 선수가 6명 구미 라인 사이에서 슛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진희 가운데 돌려줍니다. 김민경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고요. 김민경 던집니다. 아, 그 전에 파울이죠. 네. 늘 슈팅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네. 굉장히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전진해서 수비하는 SK 루브리컨츠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격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민경 일단 멈춰 세우고요. 건네줍니다. 네, 올라갔죠. 김진희. 자, 일단 잡아 세우고 있는 김정심 선수입니다. 최임정. 다시 가운데로. 슈쇼. 김진희 슈팅. 벗어났네요. 자, 왼쪽 크게 빗나갔습니다. 미드 속공 이어가죠. 자, 왼쪽 오른쪽 연결됐어요. 그대로 슛. 막았어요. 네. 자, 공격권을 살려냈습니다. 네. 뒤 골키퍼의 발에 맞고 흘러가는 볼을 잘 걷어냈습니다. 네. 몸을 날리면서 공격권을 살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실책 위기를 넘기는 컬러풀 대구. 김진희 오른쪽. 우중간의 최임정. 가운데 주고요. 김민경. 자, 김진희가 다시 한번 건네줍니다. 네,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차단을 하고 있는 SK 선수들의 수비 형태였습니다. 네, 최임정 안쪽 넣어줍니다. 잡아내지 못했고 김민경이 커버. 김진희 외곽으로. 최임정 먼 거리. 김민경 던지지 않습니다. 네, 던지죠. 아, 김민경 그러나 잘 막아냈습니다. 손민지 골키퍼의 선방. 자,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남현지 반대편 길게 돌려줍니다. 네. 오른쪽 측면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그대로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가운데 권근혜 오른쪽으로. 김정순. 권근혜 넣어주고 찬스 김정심 득점. 네. 패스 연결 잘 됐네요. 네. 페인팅 동작에서 들어가는 척하면서 바로 김정심 선수에게 볼을 연결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일단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갔고요. 멋지게 돌아서면서 득점. 스코어는 5-3이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네. SK 루브리컨츠도 다섯 골 넣었는데 모두 다섯 명의 선수가 이제 각기 한 골씩 넣었고요. 대구도 아, 그렇죠. 던집니다. 득점. 네. 권찬민 선수. 네. 골키퍼 가까운 쪽으로 안전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컬러풀 대구 역시도 지금까지 4득점 기록했는데 4명의 선수가 한 골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처럼 핸드볼에서 여러 선수들이 골은 득점을 한다면 훨씬 더 네. 공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반칙으로 끊었고 SK 루브리컨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뒤쪽에 건근에 남현지가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아, 아 흘려줬는데요. 네. 볼 놓쳤어요. 앞쪽 빠르게 뜹니다. 정유라 1대 찬스. 정유라 뜹니다. 정유라 슛 골. 네. 지금 상대의 실책을 바로 정유라 선수의 1인 단독 속공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북골째 기록하고 있는 정유라. 네, 워낙 경기 흐름을 잘 읽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네. 속공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단독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근의 가운데 안쪽 넣어주고요. 아, 김경심 다시 한번 던집니다. 아, 네. 득점. 이번에는 권근의 선수의 그런 어시스트가 굉장히 빛났던 골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권근의와 이 김정심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데요. 네. 지금 최임정 선수를 따돌리는 2대1 세트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임정 오른쪽으로 다시 이어받고 좁은 공간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정유라 골 놓쳤어요. 권근혜 달립니다. 앞쪽에 남현지가 뛰고요. 이선미 선수. 이선미 슛골. 아, 조금씩 점차를 벌려가고 있는 SK 루브리컨츠. 네, 그만큼 지금 어시스트 부분에서 권근혜 선수가 20개로 이 경기까지 20개로 2위를 달렸거든요. 지금도 네. 이선미 선수에게 잘 연결했던 게 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임정 가운데 돌려줍니다. 왼쪽 다시 이어받고요. 김민경 주시죠. 최임정 먼 거리인데요. 아, 네. 높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한 찬스였는데 골이 조금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네. 점수는 7대 5, 두 점 차. SK 루브리컨츠는 김종남 골키퍼를 불러들이고 다시 한번 손민지를 투입했습니다. 권근의 오른쪽 김정순 가운데 권근의 오른쪽으로 연결해 주고요. 외곽으로 권근의 나 잘 봤어요. 던집니다. 오 막았어요. 주위 네. 골키퍼의 선방. 아무래도 왼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여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의 반칙. 지금 반칙은 좀 아쉽네요. 네, 조금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에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SK 루브리컨츠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운데 권근의 오른쪽으로 김정순. 지금 공격에서 한 골을 추가하게 된다면 석점 차가 됩니다. 아, 가로채기. 아, 김민경 상당히 빠르네요. 네, 예측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멋진 수비를 성공한 김민경입니다. 자, 김민경 가운데 파고듭니다. 직접 던집니다. 아, 네. 득점. 아, 이 선수가 또 이런 재능이 있네요. 워낙 지금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네. 코너로 완벽한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경 선수가 슛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시스트에 치중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비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슛을 시도했습니다. 네. 7대 6 한 점 차. 우중간에 김정순 바깥쪽 돌려줍니다. 아, 네. 지금도 위험했어요. 권근의 왼쪽으로. 아 지금은 공격자 반칙. 공격자 파울이죠. 자 가로채기 위기를 넘기고 나서 수적인 우위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던 권근의 선수인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판단인데요. 자신이 직접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지만 네. 먼저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컬러풀 대구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한 점 차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따라붙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네요. 네, 또한 공격에서 지금 평소 했던 그런 세트 플레이나 그런 면에서 공격에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감을 받았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여러 가지 공격적인 패턴의 그런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 경기가 11분 8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한 점 차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러풀 대구의 최근 3경기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청과의 가장 최근 경기였죠. 네. 2월 26일에 있었던 경기가 좀 아쉽게 됐는데 한 점 차 참 석패를 당했어요.
인천 CNK를 꺾이면서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시청과도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전에 그런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나 위기를 잘 모면하지 못하면서 아깝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네이버 게시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최인종 선수의 포지션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외곽에 있는 선수를 백 선수라고 하고요. 지금 네. 저희가 보기에 오른쪽이기 때문에 라이트 백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뒤쪽에 서 있는 선수가 바로 라이트백인데요. 그렇죠. 최임정 선수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리에는 왼손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진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7-7 동점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영 감독이 작전을 지시했던 건 아무래도 지금 오른쪽에 최임정 선수의 공격보다는 김진희 선수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남현지 외곽으로 권근에 흔들어 놓고 네, 그러나 정유라 감독이 공격 숫자 4명 수비 2명 찾으시죠. 왼쪽 빠르게 갑니다. 권찬미 득점. 네, 드디어 역전을 시도했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하는 컬러풀 대구. 네, 정유라 선수가 경기 중반 이후에는 상대의 그런 공격을 잘 파악함으로 인해서 수비에서 길목을 잘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두 번의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했습니다. 남현지 왼쪽에 노현아 다시 한번 이어받고 남현지 뒤로 이어줍니다. 안쪽 김정신 아 찬스 돌아서면서 김정신 네. 들어갑니다. 지금 7미 드로가 선언이 됐고요. 최임정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7미터 드로가 선언됐군요. 네 지금 김정수 선수의 백패스가 김정심 선수에게 잘 들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7미드로가 주어졌습니다. 네. 남현지 선수가 처리하겠습니다. 남현지와 주희의 대결. 남현지 슛골! 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8-8 동점. 컬러풀 대구의 공격. 김진희. 가운데 김민경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진희 안쪽 넣어주고요. 구혜진 외곽으로. 아 찬스 났어요. 정유라 뜹니다. 정유라 네. 득점. 지금 워낙 지금 글라이드 패스, 사다리 패스가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네. 정유라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 점 차이로 네, 한 점 차이로 끌려가던 대구가 역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네.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순 빠져나갈 때 반칙. 남현지가 왼쪽으로 권근에 다시 오른쪽을 봤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김정침이 멀찌감치 나와주고요. 네, 워낙 또 신장이 좋은 대구시청이기 때문에 센터 쪽에서의 공격은 쉽게 뚫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현지의 슈팅도 가로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권근혜 왼쪽 측면 남현지 아, 이어집니다. 되는데요. 권근혜 아, 쉽지 않아요. 지금 패스가 길어지고 있죠. 아, 네. 공격자 파울이죠. 이면수의 공격자 반칙. 네. 그만큼 대구시청은 공격에서 득점 한 이후에 굉장히 수비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SK로서는 조금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네. 김민경 외곽으로 다시 한번 이어주고 자, 잘 봤습니다. 정유라 슛 네. 살짝 빗나갔네요. 김종남 골킵이 잘 막아줬습니다. 예. 워낙 김종남 골킵도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골킵으로서 좋은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 정유라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자, 가운데 넣어줄 때 발에 맞았습니다. 컬러풀 대구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최임정 김민경 던집니다. 아, 직접 던집니다. 잘 막았어요.
김종래 골키퍼가 두 번 연속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 루브리컨츠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컬러풀 대회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한 이후에 두 번 연속 공격을 성공하면서 역전까지 네.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 반면 SK 로스는 지금 공격에서 조금은 답답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에서 매끄럽게 골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김우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작전 타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격과 수비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스 루브리컨츠의 응원단이 네. 이곳 삼청에도 찾아왔습니다. 네, 카리스마 승부사 김우락 감독님 또한 코치님들이죠. 강경택 이기호 코치님들도 네. 이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좋은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작년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SK 루브리컨츠인데요. 네. 이렇게 재창단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난 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용인시장에 있을 때 용인시의 그런 재정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해체설이 있었고요. 어렵게 어렵게 팀을 이끌어갔지만 마지막에 해체 과정에서 SK 루브리컨츠가 인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창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운동 환경이나 선수들에게 좋은 그런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수들 자체가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그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는 그 스포츠 구단의 좀 명성에 맞게 해야 네.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핸드볼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네. 남현재 슈팅이 가로막혔습니다. 네, 골키퍼이죠. 컬러풀 대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운패스 연결. 정유라. 김민경 왼쪽으로.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그 컬러풀 대구 선수들 중에 사과머리 한 선수가 상당히 많네요. 네, 지금 댓글에도 그런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과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앞머리가 조금 눈을 가리게 되면 경기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밴드로 묶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핸드볼에서는 몸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고무밴드가 아닌 핀이나 그런 걸로 고정하게 되면 경기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게 그렇죠.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고무밴드로만 지금 머리를 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 네. 아, 권근혜 좋네요. 권근혜 득점. 지금 수비 사이로 뺏치는 슛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SK 루브리컨츠는 이번 권근혜의 득점으로 6명의 선수가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9대9 동점. 최임정 오른쪽 정유라 다시 한번 이어봤고요.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김진희. 아, 네. 잘 막았어요. 자,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순 가운데 김정신. 아, 네. 수비가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공을 펼치는 SK 루브리컨츠. 노현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노현아 선수는 정읍여고를 졸업한 지금 새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노현아. 뒤쪽으로 연결하고요. 김정순 파고듭니다. 뒤쪽에 권근혜. 권근혜 직접 던집니다. 주위에 선방. 잘 막았죠. 점유를 앞쪽으로 밀어주고요. 자, 구혜진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아, 너무 늦었네요. 다시 한번 지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가운데 김민경. 뒤쪽으로 외곽으로 연결합니다. 정유라 이어받고 가운데. 아, 네. 자, 김진희. 좀 더 붙어줘야죠. 오른쪽 측면,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김진희. 아쉽게 던지지 못하네요. 파울이네요. 네. 계속해서 수비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 정확한 그런 슛 동작을 갖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막았어요. 김종남 골키퍼. 네, 오늘 김종남 골키퍼 교체대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 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SK 루브리컨츠 그야말로 숨막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 루브리컨츠의 공격 9-9 동점. 이 팽팽한 긴장감을 과연 어느 쪽이 깰지 궁금한데요. 자, 김정순 파고듭니다. 네, 7미들어죠. 네. 워낙 수비와 수비 사이로 차고 들어가는 그런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도 7미들어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7미터 들어온 10득점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정순 선수가 7미터 드로우를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순과 주희의 대결. 김정순 슛! 막았어요. 네. 아, 오늘 주희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비고비마다 주희 골키퍼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대등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수는 여전히 9-9 동점. 그리고 컬러풀 대구는 20번 달고 있는 이민지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진희 선수 대신 이민지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이민지 선수도 워낙 농슛이 강하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공격에서 살려낼 것 같습니다. 최인경 득점. 지금은 완벽하게 흘러들어가면서 먼 쪽으로 바운드를 던졌기 때문에 골키퍼 네.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코스였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에 언니가 해주네요. 그렇죠. 지금 골키퍼까지 완전히 흐트러놓고 먼쪽 바운드가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먼저 10득점 고지에 올라서는 컬러풀 대구. 김정순 뒤쪽 빼주고요. 좌중간 노현아. 수비 제기 터놓고 노현아 슈팅. 주희가 막았습니다. 이번에 돌파는 좋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던 네. 그런 슛이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간다면 노현우 선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네요. 네, 그만큼 김은학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교체 투입해서 시간을 많이 가져간다면 경험도 많이 쌓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심에게 연결했던 패스가 끊겼고요. 다시 한번 살려내는 노현우였습니다. 뒤쪽에 권근혜. 자, 좀 넣어주고요. 김정심 득점. 네. 김정심 선수 한 템포 빠른 완벽하게 점프를 뜨지 않고요 빠른 슛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25초. 아, 여기서 연결 잘 됐어요. 네, 받자마자 슛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컬러풀 대구 10-10 동점. 동점으로 맞히는 것과 한 점 리드를 잡는 것은 천지 차이죠. 아 던지는데요. 자 막혔고요. 지금 골키퍼이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1초. 아, 네. 마지막 슈팅은 던지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팽팽한 경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네. 스코어는 10-10 동점. 양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전반전 경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척 실내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